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은 편광빛의 세기 법칙인 말러스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편광에 대한 거는 이제 편광판을 통과했을 때그 편광판을 통과할 때마다 빛의 세기가 줄어들겠죠. 더 늘지는 않겠지만 그럼 어떤 비율로 줄어드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편광판을 통과하면 무조건 이게 원래 원본의 빛의 세기보다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절반 법칙이라고 혹은 절반 규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편광판을 통과할 때, 이때는 이 편광판이 기울어진 각도, 그래가지고 이 원본 소스에 대해서 이 빛의 세기에서 코사인 제곱, 이 각도 세타만큼의 빛이 약해진다. 이제 그거를 이제 코사인 스퀘어드로 해가지고 코사인 제곱 법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가지 통과하는 거, 요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정리를 하는데, 우선, 기본적인 내용부터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편광판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빛이 편광되지 않은 비편광 빛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돼요. 원래 빛은 이제 전기파와 자기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이게 전기파라 그러면, 이게 자기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만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빛이 이렇게 진행할 때, 전기파와 자기파가 이렇게, 뭐, 전기파, 아니, 뭐야, 이게. 전기파, 자기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얘가 막 빛이 막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들이 잘 봐서 알겠지만, 얘네들을 갖다가, 사방으로 진동하는 것처럼, 이것도 적게 그렸어요. 아니, 뭐, 이게 좀, 잘안 그려지면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이게 뭐 태블릿이 왜 이러는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진동하는 이런 그 편광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징그럽게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씩만 하나, 두 개씩만 표현하면 돼요. 이게 이제 원본, 비편광된 원본 소스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ncident rise인데, unpolarized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보세요. 물론, 사방으로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요두 가지만 있으면, 여기 있는 애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걸 보세요. 여기에 대한 거를 요만큼 절반만 쓰고, 여기에 대한 거 요쪽. 이렇게 절반 쓰면, 요 녀석 합성하면 이해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합성하면 이해되기 때문에 굳이 빨간색을 안 그려도 요두 가지로 모든 걸 합성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좀 지우고 다시 할게. 이게 또 지저분해지면 여러분들 보기 안 좋으니까 착착착착. 요렇게 된 빛은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마찬가지죠. 똑같이 하는데 요이 수평축을 조금 더 길게 잡고 수직축은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면 얘네들 이렇게 합성하면 요거 나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요 녀석하고 합성하면 벡터 합성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그쵸? 치우죠? 이게 많어? 아 됐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있으면은 모든 편광되지 않은 비트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실제 기본적인 편광되지 않은 빛의 모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편광판이 있는데 이렇게 된 편광판을 이제 얘가 통과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혹은 뭐 이렇게 된 편광판이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뭐또 이렇게 된 것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 상황에서 단지 얘가 통과할 때는 이 중에서 무조건 절반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요런 녀석들만 통과되고 요렇게 되면은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고 요기 같은 경우는 사방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만 통과되고 나머지 절반은 날아가는 거고 요 녀석은 요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통과되고 아까 봤던 이런 수직축으로 남아있는 애는 다 날아가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랑 이렇게 되는 애는 이제 만약에 수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수직적으로 표현한 이 녀석이 이제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돼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첫 번째 편광판을 통과하면 무조건 원래 세기의
절반이 된다. 이게 바로 절반 규칙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평광판 하나 통과했다면 무조건 그 빛의 세기의 절반이다. 그럼 그 절반을 가지고 난 애가 다음에 요런 이제 평광판을 두 번째로 통과하는 거, 요걸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있는 거에 절반이 됐는데 그 절반 된 애가 그냥 원본 소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제 통과를 하는 걸 살펴보는 거죠. 됐죠? 이때는 근데 각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요 그림 그대로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어쨌든 절반을 가지고 이제 빛의 양이 절반이 된 상황에서 이 여기서 보면 60도가 틀어진 이런 평광판을 통과하게 됐을 경우를 얘기를 해보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요 상태로 그냥 통과시키면 여러분도 조금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빛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평광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60도가 이렇게 꺾여 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릴게요. 그래서 이 녀석이 원래는, 자, 두 번째 평광판은 요런 방향으로 해서 원래보다 60도가 꺾여 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요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됐죠? 그럼 여기서 통과한 애는 지금 좀 똑바로 잘 그려봐. 수직. 요렇게. 여기서 지금 요렇게 온 애가 요것만 통과하잖아요. 지금 요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들어오는 애가 얘를 통과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60도 꺾여 있는데 요거를 다시 원상태로 돌렸으니까 요 빛을 이렇게 수직인 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애가 들어온다? 그렇죠. 보세요. 요런 애가 들어오는 걸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돌렸으니까 여기 있는 애도 이렇게 60도 돌려주면 되죠. 요런 애가 들어오는 겁니다. 되겠죠? 그쵸? 그럼 이 녀석이 과연 얼만큼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그림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원래 기준보다. 좀 그림 좀잘 그리지. 자, 다시 찬스. 자, 이 수평을 먼저 그리고 해야 이게 조금 나아. 그래야지. 기준을 잡아놓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이쁘 별 차이 없네. 요렇게. 자, 요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요게 기준보다 60도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각도가 60도거든요. 여기도 60도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것 중에서 실제로 요거를 이제 나눠볼게요. 요 녀석과 요 녀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 녀석 분해를 하게 되면. 실제로 통과되는 거는 요 평광판과 나란한 이 녀석들이 통과하게 되겠죠. 그럼 요 세타가 보고 있는 요 길이 요거 해당하는 거. 요건 사인 값이고 요게 각도가 바라보는 거. 그 바라보지 않는 요게 코사인 값이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코사인 60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애도 통과가 되겠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60입니다. 그래서 원래 들어오는 그 원본 소스에 코사인 60과 코사인 60. 그래가지고 코사인 60도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봤지만 첫 번째 들어오는 소스를 I0라고 했을 때 여기 통과하는 요 녀석은 2분의 1 I0거든요. 그럼 2분의 1 I0 상황에서 코사인 제곱 60도만큼이 더 튀어나오니까 2분의 1 I0의 코사인 60도 제곱만큼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런 애가 자,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하게 되면 요런 애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그 세기는 정확히 원래 원본 소스보다는 요만큼 줄어든 값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통과했을 때그 내용들, 요걸 연속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강 법칙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잘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내용 살펴봤고요. 선생님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